이번 영상에서는 주술회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 제인 마키, 생일 2002년 1월 20일, 키 170cm, 주술 고전 2학년으로 오코츠, 이누마키, 판다와 동급생이며 4급 주술사이지만 현재 1급 승급 심사 중에 있습니다. 특기는 빈깡통 찌그러뜨리기, 좋아하는 음식은 정크푸드, 싫어하는 음식은 정진요리이며 빵과 밥 중에서는 밥, 고양이보다는 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자지만 대체로 남학생 같은 단어와 말투를 사용하고 남을 잘 돌봐주는 언니 기질이 있으며 시원시원하고 심지가 강합니다. 쿠기사키가 존경하는 선배이며 능숙하게 주구를 다루는 모습이 멋있고 스타일도 좋아서 여성 팬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이상형은 최소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인데요. 연고에서 연애 플래그가 썼던 오코츠가 강해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에 강제된 속박입니다. 태어나면서 이미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중에는 무타코 기치, 후식으로 토오지, 마키가 등장합니다. 무타코 기치는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주력의 출력과 일본 전체를 아우르는 광대한 수식 범위를 가진 대신 태어나면서부터 오른팔과 무릎 아래쪽 육체가 없고 허리 아래는 감각도 없습니다. 피부는 달빛에도 그을릴 정도로 약하고 전신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처녀 주박 중에서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반전 수식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신체 결손을 고치기 위해 무의 전변을 사용하는 마히토와 거래를 하며 결국 배신자가 됩니다. 코오키치와 완전 반대의 처녀 주박을 가진 것이 후식으로 토오지입니다. 토오지는 원래 주술계 3대 가문의 하나인 제닌가 사람으로 주술회전에서는 혈통에서 오는 강함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본래라면 많은 주력, 고급 수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야 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력이 제로라는 페널티를 받은 대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체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피지컬 기프티드라고 부릅니다. 공식 팬북에 의하면 주술계에서는 피지컬 기프티드의 등급을 배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주구가 없으면 하위 주령도 제령할 수 없지만 주구에 따라 어떤 주령도 제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오지의 실력은 틀림없는 특급입니다. 그리고 같은 제닌가 사람인 마키는 비술사 수준의 주력을 갖는 대신 뛰어난 신체 능력과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경이 없으면 주령을 볼 수도 없지만 주구를 사용해서 2급 주령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고전 교류회가 끝나고 마키가 1급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1급이 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피지컬 기프티드라고 해도 토오지보다는 한참 아래 뭔가 이도 저도 아닌 포지션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공식 팬북에서 토오지는 마키의 완성형이라고 말하는데 마키도 토오지 클래스의 피지컬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개개 선생은 있다고 대답하며 마키는 일반인 수준의 주력을 강한 피지컬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생각했지만 토오지를 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로 생각을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토오지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주력이 없는 자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마키의 쌍둥이 동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는 달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마키를 좋아하는 동시에 그 재능에 질투했습니다. 마이는 원래 주술사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마키가 주술사를 지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술사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고 가지 않겠다는 어린 시절 약속을 깨고 마키가 집을 나가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언니가 싫지만 좋은 애증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키는 마이와는 달리 주령을 볼 수 있고 수식도 갖고 있지만 주력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의 구축 수식은 자신의 주력을 토대로 물질을 0에서부터 새로 구축하는 것인데요. 영역 전개를 할 때 구현화하는 생등 영역과는 다르게 구축 수식으로 한번 생성된 물질은 수식 종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력 소비가 심한 데다 몸에 걸리는 부하가 커서 마이는 하루에 총알 한 개를 만드는 게 한계이고 그마저도 만들 때 코피를 쏟았습니다. 개개 선생에 따르면 구축 수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킹캐시 정도라고 하는데요. 킹캐시는 만화 근육맨에 등장하는 캐릭터 모양의 지우개입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특급 주령 조우고의 화력에 당해 나오비토가 죽고 비록 오른쪽 눈과 귀를 잃고 화상은 남았지만 처녀 주박에 의한 강인한 육체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막히는 목숨을 건집니다. 나오비토의 요원으로 후식으로는 당주가 되었지만 사실 후식으로는 마키에게 당주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키는 지금의 자신이라면 아무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고 마이가 있을 곳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닌가 내부에서는 고조가의 당주, 카모가의 차기 당주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후식으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도 있다고 하지만 전 재산을 물려주는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자들이 후식으로와 마키, 마이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고조의 봉인을 푸는 것이 금지된 상황을 이용해 모반자로 몰아 죽이려는 것인데 이 계획을 세운 것이 마키, 마이의 아빠 오우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마키는 사멸 회의에 참가하기에 앞서 주구를 가지러 제닌가로 돌아가는데요. 주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곳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오우기와 중상을 입고 쓰러진 마이가 있었습니다. 마키는 구미아주조의 걸작 용고를 사용해서 오우기의 칼을 부러뜨리지만 주술에 의해 도신이 즉시 재생하며 마키를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마키와 마이는 쓰레기 아빠에게 질질 끌려 징벌의 방으로 가는데 그곳은 2급 이하의 주령을 무수하게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공식 팬북에서 후식으로 토지의 입가에 있는 상처는 어렸을 때 주령의 무리에 던져져서 생긴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토지도 이 징벌의 방에 가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는 마키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을 맞추며 정신 세계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주술에서 쌍둥이는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어 마키가 아무리 강해지고 싶어도 마이가 원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고 마키가 수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마이가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으로 피지컬 기프티드라고 불리면서도 마키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것과 두 사람 다 주력량이 적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마키의 목표에 자신이 방해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던 마이는 언니를 구하기 위해 한계를 넘는 주력을 짜내 구축수식으로 칼 한 자루를 만들어내고 목숨을 잃습니다.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는 마이가 죽음으로써 마이가 갖고 있던 주력과 수식이 사라지고 마키는 주력 제로의 토우지에게 한없이 가까운 존재로 각성하게 됩니다. 마이가 만든 칼은 후식으로 토우지가 사용한 칼과 모양이 닮았습니다. 개개 선생이 가격은 5억엔이라고 했고 과거편에서 게토 수구루가 가진 주령 중 최고의 경도를 자랑하는 홍룡을 가볍게 베어버린 칼입니다. 이것은 마이의 생명과 쌍둥이의 주력을 대가로 만든 주구라고 생각되는데요. 작중에서 생명을 대가로 거는 속박은 두 번 나옵니다. 옥고츠와 리카, 메이메이의 버드 스트라이크. 그 강함을 생각해보면 특급 주구인 것은 틀림없고 만약 토지의 것과 같은 칼이라면 마이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닌가에 살고 있었으니까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이가 주구를 보관하는 곳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보아 주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을 뜬 마키 앞에는 죽은 마이가 있고 주위에 주령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주령이 일순 소멸하자 이것을 느낀 오우기가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잊으려고 애썼던 공포가 떠오르며 마키가 토지에 필적하는 존재가 된 것을 알아차립니다. 오우기는 겁에 질린 자신을 떨쳐버리듯 소리를 지르며 술식을 해방하지만 마키에게 순삭당합니다. 그리고 술식이 없는 제닌과 남자들로 이루어진 구구르대와 준 1급 이상의 실력자들이 모인 최강의 술사 집단 병을 몰살합니다. 제인 나오야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키와의 전투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나오야는 제닌과의 상전 수식인 투사주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1초를 24프레임으로 나누어 선결된 행동을 추적하는 수식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고속이동이 가능하고 상대를 1초간 프레임에 가두고 움직임을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나오야는 아움 속의 고속이동과 거기에서 이어지는 격투 공격으로 마키를 압도하고 몰래 동경하고 있던 토우지를 떠올리며 마키를 가짜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마키는 각성을 통해 획득한 오감으로 투사주법의 구조를 간파하고 이것을 반대로 이용하는 형태로 나오야의 움직임을 포착해 한 방으로 그를 침묵시킵니다. 나오야를 처리한 마키는 자신의 엄마에게로 향합니다. 주구를 가지러 가던 중 만난 마키의 엄마는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한 번 정도는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해달라는 심한 말까지 해서 팬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마키의 엄마가 돌아가라고 말을 한 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에 오우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심한 말을 해서 돌아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덜 떨어진 아이를 낳아 무시당하며 살고 있는데 마키가 또 가문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자신의 입장이 나빠질까봐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키는 엄마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를 물었는데요. 아마도 마키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문단무용으로 순삭한 오우기와는 조금 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마키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싫어, 안 돼만 반복한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단지 마키를 위해서였다고 대답을 해도 살려뒀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배경으로 나오는 부엌 곳곳에 이미 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키가 가문의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키에게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나오야는 살아남아 저택으로 돌아오는데요. 살아있지만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고 주력도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 시카를 손에 든 마키 엄마가 나타납니다. 모습으로 보면 목을 베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마키의 실력이라면 단칼에 보내버렸겠죠.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보면 마키가 마지막에 망설였거나 그게 아니라면 엄마가 스스로 목을 그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오야가 마키는 기가 세다고 흉을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세 걸음 뒤에서 걷지 못하는 여자는 등을 찔려서 죽어버리면 돼. 이것을 듣고 있던 여성이 마키의 엄마였다고 생각되며 저 말줄임표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고 쓰러지듯이 나오야의 등을 찌르고 아, 나킬 잘했어 라고 말하며 죽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남녀 차별이 심한 가문에서 엄마도 심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고 오우기가 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절대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그것을 전부 파괴해 가문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만족감, 해방감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낳길 잘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키는 그 후 부재중이었던 병 6명, 구그루데 21명을 찾아 살해합니다. 살해 현장에서 잔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주력이 희미하게 검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고조가와 카모가에서 제닌가의 3대 가문의 제명이 제의되었고 주술 총관부는 이것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타도리가 스쿠나에게 심장을 뽑혀주고 후 부검실에서 고조는 이지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있어. 썩은 주술계를 리셋하는 것. 위에 놈들을 몰살하는 건 간단해. 하지만 그것만으론 머리가 바뀔 뿐 변혁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식으론 누구도 따라오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교육을 택했어. 강하고 총명한 동료를 키우는 길을. 이때 고전 학생들의 얼굴 중 마키의 얼굴만 가려져 있는데요. 위쪽에 공간이 있는데도 마키의 얼굴에 대사를 넣어 가려버린 것은 개개 선생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마키가 하는 행동은 고조의 생각과는 반대의 행동입니다. 가문의 인간을 몰살하는 것, 이것을 악이라고 해야 할지 선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선일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력이 없는 탓에 잔해가 확인되지 않아 아직 범인이 마키라고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곧 범인으로 지목이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봐도 사형감이죠. 생과 사의 경계, 성과 악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진 주술의 전 세계관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참 궁금합니다. 오우기는 자신이 선대 당주로 선택받지 못한 것은 마키와 마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술사로서 유일하게 뒤처진 것은 자식의 완성도 뿐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어린 시절에 나오야가 나오는 장면에서 오우기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오야는 고조보다 한 살 어리고 2018년 시점에 27살, 마키는 16살, 둘의 나이 차이는 11살입니다. 그리고 메구미가 태어난 것이 2002년인데 이때 쇼타 나오야가 토우지를 보러 간 것을 보면 토우지가 아직 집을 나가기 전이고 나오야는 12살 미만이라는 것이 됩니다. 즉, 나오비토가 당주가 됐을 당시에 마키와 마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수식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4살에서 6살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공식 팬북에서도 나오비토가 당주가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개 선생은 단순히 강하기 때문이다. 강한 만이라면 토우지도 당주지만 그는 주구가 없으면 인간하고 밖에 싸울 수 없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실력 부족인 것을 남 탓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이것을 울면서 말하는 미친 인간이었습니다. 마키와 나오야의 전투에서 뜬금없이 일본 스모의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부지화형이란 요코즈나가 노효에 들어가는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팔을 좌우로 크게 벌리는 공격적이고 호쾌한 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화형을 행했던 사람들이 부상, 조기 은퇴, 병사 등을 당해 불길하다고 하여 이것이 징크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징크스를 깨고 요코즈나 제위수 최다를 차지한 사람도 있지만 워낙 복선을 좋아하는 개개 선생이라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개개 선생이 단순히 스모 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닌가가 아니면 주술사가 아니다. 주술사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여자는 출발선에 서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다. 최소한 몇백 년, 어쩌면 천년 가까이 이어져온 주술계 3대 가문 중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의 여자아이, 그것도 술식 지상주의 가문에서 태어난 주력이 없는 자에 의해 붕괴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마이가 죽은 것은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이번 제닌가 에피소드의 제목은 갈대를 물다입니다. 배경에 기러기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갈대를 문 기러기에서 가져왔다고 보이는데요. 기러기가 먼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해상에서 쉬기 위한 마른 갈대를 준비하고 이것을 입에 물고 떠난다는 전설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준비가 다 되어 빈틈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마이가 마지막으로 마키에게 준 것은 마른 갈대였고 이것이 현실에서는 칼이 되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한 마키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키와 마이가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도 1% 정도밖에 없는 극히 드문 쌍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육모막과 양막 안에 두 배아가 들어가 있는 경우로 쌍둥이 중에서도 배아가 나누어진 시기가 가장 늦고 다시 말하면 둘이 하나였던 시기가 가장 긴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 사토루가 봉인된 후 고조가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는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당주가 정해졌거나 통솔력 있는 어떤 인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